TV 포착 오게티를 찾아라. 특별한 오게티가 포착됐다. 돈은 크게 뜨고 찾아보십시오. 과연 오게티는 무엇일까요? 맞다. 정말 이 코너 없어졌습니다. 빨리 이 코너 할 때마다 등을 식었다는 걸로. 하나, 둘, 셋, 짜잔! 자신했습니다. 남편분 손목시계 있다 없어졌어요. 있다가 없어졌다. 네. 오케이. 야! 아닙니다. 그 아내분이 있잖아요. 아내분이 처음에 방에 들어올 때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는데, 꽃다발요? 예, 나중에 이렇게 아, 그 남편 있는 대로 가니까 그게 갑자기 가방이 됐어요. 자, 탁자 위에 핸드폰이 없었는데 생겼네. 야. 없었는데 생겼네. 확실해요. 없었는데 갑자기 핸드폰 들고 들어왔어요. 아니 근데 목시계가 있었는데 없어요. 그렇죠. 손 뜨고 팔에 시계가 없었어. 그렇죠. 어, 이건 발 같은데 손이 아니라. 아닌데 발. 오게티를 찾아라. 정답하면 공개합니다. 누워있는 김유석을 잘 보십시오. 분명히 손목시계를 왼팔에 차고 있는 상태. 머리를 짚어보고 일어나는 임지은. 바로 밖으로 나가고 급히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데, 아니 이럴 수가. 왼팔의 손목시계가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졌다. 오게티 발견. 김태흠 씨, 김경민 씨 빼고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봄. 봄이 오니까 개, 네. 개편도 다가왔네요. 감독님, 저는 영원히 감독님 평한. 아, 약하다. 편이에요, 그래야지.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. 개. 개편이 시작됐습니다. 편, 전승엽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.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. 편집이다. 같이. 와. 그렇게 했잖아. 본인이 했잖아. 본인이 얘기 맞춰놨잖아.